네,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문제 없는 곳은 딱한 곳밖에 없다고? 어디예요? 공동묘지. 예. 네. 공동묘지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다 괜찮은데 건강에 딱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또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론 고통의 시간은 따르겠지요. 그런데 내가 만난 문제를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더 힘든 문제로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낙심이 되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당신 병은 암병입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재정의 압박과 이런 것을 도저히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일 때 얼마나 힘듭니까? 또 내가 내 품에서 난 자식이지만 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이런 나에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애굽이란 나라는 바로왕이 꿈을 꿔가지고 풍년이 들고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많은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양식을 저장해 놔서 흉년이 들었을 때그 어려움이 없이 그걸 극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진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되어 있는 자기 형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한 5년 동안 더 이렇게 기근이 지속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총리가 된 요셉의 권유로 온 가족이 한 70여 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지냈는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그 왕도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고 만 거예요. 노예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억압과 고통을 당하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해가지고 그 절대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서 거기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방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데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오랜만에 안식을 누리면서 그 바닷가에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두려워서 내보냈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심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내가 내보냈던 거 다시 군대를 보내서 저놈들을 잡아와가지고 이제 이 종살이를 또 시켜야 되겠다 해서 병거 600승 수많은 마병과 기병과 장군과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함성, 말의 울음소리, 창이 부딪히는 소리, 이런 병거가 달리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쎄카 막 개애굽의 군대가 막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오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 70명이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지난 동안 200만 이상의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번성을 했는데 언제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피하고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군대를 보자 이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다 그냥 놔두라니까 데리고 나와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이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 오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너네 어찌하여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그리고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바닷가운데 길을 낼 것이며 마른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릴 것인데 애굽의 군대가 너희를 뒤따라 들어올 것인데 내가 그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킬 것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기적을 베푸실 거니 길을 내실 거니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니까 큰 동풍이 불어오더니 막 밤새 바람이 불면서 길이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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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그 홍해 바다에 마른 땅이 난 거예요. 양쪽으로 물이 딱 벽이 되면서 길이 열리니까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지금 멸망의 위기에서 부딪혔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 뒤에 애굽의 군대가 죽여오는데 이제는 다 망했다 죽었다 그런데 해결할 길이 없던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앞뒤가 꽉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 해결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느 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계속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어제는 설교의 제목을 먼저 주세요. 문제 해결의 길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이 꽉 막힌 정말 길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려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면서 나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쳤겠어요. 근데 길이 없었어. 근데 소문을 들어 딱 한 가지 길이 있대.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전 가까운 곳에 연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하늘에서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물을 탁 한번 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치유의 길이 열린다는 그런 소문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천사가 물을 치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그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자기를 넣어줄 사람도 없는데 천사가 한번 탁 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낫지를 못하고 절망과 좌절과 탄식과 눈물 속에서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곳에 만병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소자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다. 내가 낫기를 오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할 때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길이 되신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니까 치유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여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자기에 있던 재산을 다 날리고 더 병은 중해져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권능과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지금은 포도주 떨어지면 얼마든지 전화 한 통 하면 갖다 주지만 그때는 포도주를 손님이 올 것을 예상해서 빚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게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 항해하던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만났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문제 해결됐잖아요. 오늘 신약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시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임하고 나서 20년 전에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그냥 어느 날 저희 교회에 평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30대인데 딱 들어오더니 그럽니다. 저를 보고는, 목사님, 제 인생에 오늘 교회를 처음으로 두 번 지금 가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저를 만나러 온 그 목사님 교회에 처음 가고 또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 온대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왔냐면은, 이 사람의 부인이, 그때 이제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하당에서 그때 명성 스포츠, 명성 유아 스포츠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유아 이 스포츠 그런 어떤 유치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대학에 전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부인이, 자기도 30대, 부인도 30대인데, 암이 걸린 거예요. 허리에 이게, 척추 이게.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전남대 병원에 가서 허리를 이제 수술하려고 암 그걸 제거하려고 덩어리를 열었더니 딱 암세포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신경외가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암세포를 제거하다 신경을 건드려버리면은 하반신 마비되거나 이렇게 해서 의사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도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 방사선 치료해가지고 신경이 죽어버리면 여전히 똑같은 결과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스포츠 스쿨의 그 선생님 가운데 한 사람이 하당에 있는 그 교회에 다녔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가 그 원장님한테 그런 거예요. 원장님, 저기 연산동에 가면 꿈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효샘 목사님을 만나면은 아마 이거 고침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자기가 소문 들은 게 있으니까 또 와서 본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길이 없잖아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교회를 한번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자매가 자기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고 그 목사님이 교회로 그 사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저한테 왔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런 거 다 고쳐줄 수 있다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봐요.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많아.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했지만 자기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여러분 비참한 노후를 보냈어. 여러분 그의 사전에 불가능이 왜 없었어요? 불가능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이 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데 수요일 날 자기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교회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저는 이제 98년 7월 24일 이후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라. 사실 오늘도 제가 어젯밤에 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설교를 오늘 해라 그런 거야.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지만 오늘 좀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겠구나.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7시 30분에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오후에는 수요일 날은 사람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동안 기도해도 수요일 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시간이 7시 30분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시 30분 되면은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아니 그때까지도 말씀을 전할 말씀을 안 주시니까 담임 목사는 어떻게 돼? 이제 목사는 안절부절합니다. 주여 빨리 말씀 주시옵소서. 왜 말씀을 안 주시고 빨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제 그래가지고 가서는 어떻게 옷을 대충 입고 주여 빨리 말씀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시 50분 되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읽은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이 그냥 본문만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생각할 틈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내려가서 다 강단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그때 예배당 뒤에 문이 열리면서 그 남자가 자기 부인하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날 설교를 딱 듣고 나서 교회 예배라는 건 처음 들은 사람이 딱 그런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저한테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렇게 돼야 돼요. 아, 저 설교는 나한테 들어요. 꼭 그런데 어떤 사람 들으면 저거는 먼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때 저 말씀은 나한테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거든. 그러더니 이분이 꼭 자기한테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금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해서 문제를 만났는데 이게 지금 똑같잖아요. 제가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참 그 사람이 왔을 때 기도할 때 고개를 막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왜? 제가 기도하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나오는데 미래는 자기가 가보지 않은 세상이니까 모를 수 있지만 과거, 현재는 나오니까 아 이거 처음 왔는데 뭐 목사가 저기 하니까 이상하죠? 근데 자기 부인을 딱 기도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는 네 남편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 태어난 척 했지만은 너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은 나는 한 송이 피워보지 못한 꽃처럼 살다 가는구나 하면서 네가 통곡하고 절망과 좌절과 눈물 속에서 보냈다고 하니까 막 엉엉 이분이 울어요. 그래 제가 다 기도해 주고 나서 그 부인의 이름을 물어보면 누구시? 솔직하게 말해봐요. 당신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지만 오늘 기도 나온 것처럼 나는 한 송이 피워보지 못한 꽃처럼 이제 이 30대 나이에 가는구나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니까 막 울면서 목사님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당신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해결의 길 그런 말씀인데 첫째 구약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오늘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길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해서 60만 명이 넘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보통 성경학자들이 말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됐을 거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홍해바다가 있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했는데 다리를 올 수도 없고 어디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없고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중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때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기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군대를 이끌고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까 막 병거, 철병거, 마병과 기병과 창병과 이런 게 막 오거든.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이런 적 이스라엘 자손이 때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입니다.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는데 왜 해결을 받지 못하느냐,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길이 없는 홍해바다에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그리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 만능 열쇠라고 하죠. 여러분, 요즘은 뭐 이 키가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열쇠가 뭐냐면 뭐 지문인식, 번호키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냐면 만능 열쇠만 있으면 호텔 같은 데 가면 지배인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방이든지 열면 모든 게 다 열려. 그런데 저희 교회도 이제 이 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 문을 열쇠 꾸러미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아요. 열쇠 꾸러미가. 그런데 마스터키 두 개만 있으면요, 이게 싹 다 열려. 이렇게 이제 홈파자고 한 것은 그 이 문을 제작해갖고 올 때 마스터키를 가지고 왔는데 각 다 이 문을 여는 열쇠가 있지만은 저한테는 마스터키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하기만 하면은 모든 실이 다 열려. 그 다음에 번호로 하는 건 있죠. 그 번호가 다 틀리지만 제게 마스터키가 있는데 그걸 가서 딱 대기만 하면 모든 문이 싹 다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마스터키는 모든 문이 다 열리는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도가 마스터키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병이 들었어요. 선지자가 와서 뭐예요? 당신 이제 유언을 하라고 그럽니다.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든 그 명의들은 다 불러서 치료를 하고 또 좋은 약은 다 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고치지 못하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가 집에다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너 다시 돌아가서 내 종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네 병을 치료하여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3일 만에 치료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거야. 너무 중한 병인데.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걸 믿을 수 있나요? 했더니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해시계라고 있는데 그때 지금이야 뭐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때는 이제 해시계 이렇게 그 해시계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로 가까이 뒤로 10도로 가게 할까요? 앞으로 가는 거는 자연의 이치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기도했더니 해가 앞으로 가던 해가 뒤로 10도를 물러가 버린. 여러분, 이 우주의 법칙, 자연 자전과 공존의 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3일 만에 그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 유다라는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 한데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모든 국토를 유린하고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도관에 든 진대 어떻게 하면 항복해라 막 그러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다 그날 밤 송장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눈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 치료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을 물리치는 길이 열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아무래도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따라가면서 기도해.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아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업의 어떤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그리고 부르짖어서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 그러면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여러분,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옆 사람이 그래.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아멘. 자, 오늘 문제 해결의 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열심히 기도해도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많이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이 있거나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그대로 놔두고 기도만 하고 자기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려는데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해결의 길이 안 열릴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깨지고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에 통해서 막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모든 문제, 아니면 남편은 아내에게만 문제 있다 생각하고, 특히 아내들이, 믿음 좋은 아내들이 뭐라 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남편이 말하면, 주님, 우리 남편 좀 깨뜨려 주세요. 그 주님은 뭐라 해? 네가 먼저 깨져라. 근데 남편 좀 바싹 깨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이 변화가 안 되냐?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안 깨지고 내가 안 변화되니까 남편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는 그대로 있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남편만 문제야. 지금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으라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거 모르고 어디? 저 남편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남편 좀 바싹 깨지게 해달라고. 주님은 뭐라고 해?
네가 먼저 깨져라. 아멘. 우리가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 누구 깨뜨려 주세요, 누구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내가 깨어지거나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 나오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보통 이 쌍둥이들 가운데서도 형들보다 동생들이 좀 야곱의 기질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근데 낳을 때도 어떻게 돼요? 형의 다리를 잡고 낳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옛날에 여러분 다 아시죠?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더 심해서 장남으로 태어난 것, 차남으로 태어난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장자로 태어나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장자권을 가져가지고 유산을 받을 때 두 배를 받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왕권을 갖는, 이 축복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해서 어떻게든 장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는데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야곱은 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다는 걸 알고 어떻게 장자를, 이 장자권을 얻지? 근데 형이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 걸 알고 어느 날 형이 돌아올 때쯤 맛있는 팥죽을 썼어요. 그러니 형이 돌아와서 사냥하고 와서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 맛있는 냄새가 나서 가서 보니까 돼.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곱아, 팥죽 한 그릇만 주라 하니까 뭐라고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고. 그러면 그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이거 되겠어요? 장자권하고? 근데 이 에서는 장자권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야, 그래, 그래.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부모님은, 특별히 아버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여기 아버님들 계시는데, 가정의 아버님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은 그분이 어때? 가정의 제사장이고 축복권자가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아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왜? 부모님이 축복권자이니까 불효자식은 축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이고 그런 축복의 원리인데, 근데 아버지가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드시고 눈이 어두운데 어느 날 에서를 불러서 그런 거예요. 네가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마. 근데 그 소리를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네.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아 부릅니다. 갔더니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이제 네 형에게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준다 했는데,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해라. 어떻게 해요? 너는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가서 네가 형 에서라고 말하라고. 아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그랬다가 축복 온 곳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방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손에다 이런 데다 다 이제 털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목소리를 연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큰아들 에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연습을 하고 갔는데 가서 아버님, 제가 아버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너는 누구냐?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런 거, 야곱이.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해가지고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 목소리는 야곱의 손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근데 얼마나 막 그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음식을 먹고 마음껏 이 아들을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에서가 와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란 놈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 축복을 다 가로챘네. 그래서 이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 속으로 벼르고 있는 거야. 그 자기 어머니가 보니까 큰일 났어.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인다고.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외갓집으로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제 진짜 강자를 만나요. 누구? 자기보다 몇 단계가 더 높은 그런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네 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고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이제는 다시 애갓집 있는 대로 갈 수도 없어 그 라반한테도 도망쳐가지고 와가지고 앞으로 가면 에서에 칼에 죽고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막 씨름하면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해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깨뜨려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깨지고 나니까 변화되고 나니까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러면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려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대. 그 오랫동안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깨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나는 깨어지거나 변화되지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하니까 그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맨날 다섯 가지 하니까 정했는데 오늘은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가지만 한다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네. 아 설교가 좀 짧아지겠구나 하고요. 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야, 너는 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열릴 거라고요? 길이 열릴 거야. 마른 땅이 생길 거야. 그 길로 너희들이 그게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그리로 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으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그 홍해 바다에다가 지팡이 내밀어 놓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앞으로 나간다 해서 그게 그 길이 바다가 갈라지고 열리겠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어떻게 돼요?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고 백성은 그 바다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더니 그곳에 해결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됐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죠? 어떻게 해결하면 좋죠? 뭔가 이게 방법이 뭡니까?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면서 물어봐요. 여러분에게는 그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그랬대요. 간 경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이게
치료가 안 된대.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해서 깊은 기도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냐면 양배추를 갖다가 있잖아요. 그거를 뭐 어떻게 갈아가준 것 같아요. 먹으랬대요. 이분이 뭐 자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깊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영험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신 그대로 믿음으로 그대로 가서 했더니 간경화가 깨끗이 나았대. 오늘 여러분 간이 안 좋은 분 가서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여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해결의 길이 없었잖아요. 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지 해결의 길을. 그때 아 이건 안 돼.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이건 어이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그러면서 했으면 해결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해결의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막 그 성벽 위로 전차가 지나다닐 만큼 엄청난 그런 성인데, 그리고 그 안에는 얼마나 그 당시 이 가나안은 철기 문화가 발전돼가지고 강력한 무기, 군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기업으로 얻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나팔을 불며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소리를 지르래. 그러면 무너진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아니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고 여러분의 사업이나 인생의 성공과 축복을 가로막는 인생의 여리고가 있어. 근데 이 장애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믿고 순종하면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해야 돼. 깊은 기도. 어떤 때는 기도할 때만 꼭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성경을 읽는 건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어떤 때는 교회 왔더니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제가 어젯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지금 이 종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막 방언 기도를 해.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 저완차 있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입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거야. 방언한 가운데 딱 나와요. 그걸 믿고 순종하면 해결이 열립니다. 아니면 어떤 때는 제가 아까 그 광주에서 오신 분 얘기했잖아요. 스포츠 스쿨을 하던 분. 그분 왔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라 딱 하나님께서 말씀해. 저는 그런 경우가 뭐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애원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는데 이스라엘의 문둥병을 고치게 하던 문둥병 그때는 불치의 병이에요. 고칠 방법이 있어. 해결할 방법이. 그런데 갔더니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 당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잠그라고. 그러면 당신의 살이 깨끗이 고침받아서 어린아이의 살과 될 거라고. 아 여러분 어떻게 문둥병 걸렸는데 문둥병 환자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데 처음에 남한 장군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돌아가려다가 막 부하들이 말합니다. 아니 더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라고 하면 했을 건데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가서 이 위대한 아주
그런 전쟁에서 용맹스러운 장군의 훈장이나 이런 뭐 이런 게 많이 있던 사람인데 다 그건 계급장 갑옷 이런 거 다 벗어놓고 빨가벗고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어요. 한 번 들어가 두 번 들어갔다 세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 문둥병이 심해져.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깊은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 영음으로 때로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니면 예언자를 통해서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순종하니까 해결의 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는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개미가 있어요. 개미. 개미한테 만약에 이것을 들어서 저기로 옮기라 해봐요. 그럼 개미는 어떻게 돼? 아니 저것을 어떻게 저런 걸 옮길 수 있냐고 개미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이걸 마음대로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개미가 볼 때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죠. 우리가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문제가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내가 혹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내 자신이 먼저 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깊은 기도 가운데서 음성을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해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해결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